오늘부터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지만 경상북도는 현장 상황과 안내, 홍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달 개정된 기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 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.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. 경상북도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300만 원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